어서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박시연의 다육식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레드 법사인데요. 가을 장마에 물은 다 빠졌습니다. 근데 물들이 정말 이쁘거든요. 요아이 레드 법사. 제가 물 놔준 향후에 맑게 해서 물들면 다시 한번 영상 올려서 우리 집 아이들 시집 한번 보내볼게요. 어색기린초도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월동 가능하고요. 진짜 예쁘죠? 저도 그래서 우리 야생아 품어놨습니다. 오늘은 요 야생아 다스포트 고대로에서 들어가죠. 요 다스포트에 만원입니다. 진짜 예쁘죠? 이런 야생아 같은 경우에는요, 기와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항아리 뚜껑, 현무왕 거기다 심어놓으면 정말 예쁘답니다. 요 다스포트 만원에 들어갑니다. 오늘도 그냥 간단하게 세트, 세 세트만 준비를 했는데요. 한목에 다 들어오나요? 한목에 다 들어오죠? 지금 보시는 것은 핑크 딥스입니다. 핑크 딥스 묵었죠? 이렇게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 묵대 튼튼하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핑크 딥스가 묵었을 때는 어떻게 변하냐? 제가 지금, 아예 요런 지금 보시면 요 핑크 딥스 보이시죠? 제가 2020년 2월 13일 날에 합식해 놨습니다. 지금 벌써 2년이 다돼 가는데도 그렇죠? 보이시죠? 요렇게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졌습니다.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핑크 딥스가 핑크색으로 해서 물들죠. 지금 보시는 핑크 딥스도 제가 1년 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있는 수분이 빠졌기 때문에 얼굴이 크지는 않습니다. 핑크 딥스 이런 편 보여드릴게요. 핑크 딥스 옛날에 건물 한번 산것 같은데 보니까 이쪽으로 약간의 금기가 들어오네요. 그러면 이 아이는 제가 또 빼야 될까요?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아마 제가 작년에 가지고 올때 건물에서 들고 왔는 것 같아요. 이거 가져가시는 분 완전 또 득템이겠네요. 번호는 5번입니다. 번호는 5번이고요. 보시는 것은 터개법조입니다. 터개법조. 이거 뺑 돌려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뒤에 있는 아이를 제가 물레방아가 있었는데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물레방아에서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터개법조이고요. 아이고 이때 뗀다고 뗐는데 못 뗐네 이거죠. 예쁘게 해서 물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택툼이죠. 택툼 이런 표로 다 갑니다. 택툼. 그리고 샬롯이죠. 샬롯도 지금 보면 이렇게 손끝에 콕콕콕콕 해서 물이 들어가죠. 콕콕콕콕 해서 물 들어간 샬롯. 그리고 원종 에보니 실생입니다. 원종 에보니 실생에서 오늘 이렇게 해서 금액은 39,000원에 택배비 있습니다. 39,000원에 들어가고요. 번호는 6번이고요. 라탐입니다. 라탐은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번호는 6번이고요. 라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앞전에도 세트 구성을 했었죠. 세트 구성을 했었는데 라탐 서로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라탐 같은 경우에는 요 손끝 보이시죠? 요렇게 나중에 향후에 물이 돕니다. 지금은 저희 집 아이들도 이제 이렇게 물들려고 지금 하고 준비를 하고 있죠. 요 색깔보다 더 예쁘게 물이 돌고요. 몸도 얼굴도 따글따글하게 해서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줄어드냐면 제가 잠시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라탐이 얼굴이 동글동글하게 이제 변해갑니다. 몸에서 수분이 빠지고 하면은요. 이렇게 키워보세요. 여기도 보시면은 원종 에보니 실생 가고요. 화이트 스노우도 지금 보시면 화이트 스노우도 묵었습니다. 묵었기 때문에 이렇게 색상이 나오는 거죠. 묵대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묵대 보이시나요? 튼튼한 묵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묵은둥이는 금액이 조금 더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아이는 하월야도 제가 이 아이도 몇 년을 키웠습니다. 키웠기 때문에 요렇게 예쁜 색감을 가지고요.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졌죠. 진짜 예쁘고요. 샬롯 같은 경우에도 샬롯도
사이즈는 크지 않지만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우리 7.5cm 포트에 다 넘칩니다. 샬롯도 지금 이렇게 밥이 많죠? 보시면 청수가 많다는 거예요. 밥이 많다는 거는 금방 농장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 아이도 제가 지금 봄에 가지고 와서 몇 달을 구침해서 키웠습니다. 붙여서 키웠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6번에 우리 39,000원 우리 다육들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면 7번 가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7번. 7번도 제가 낙타물 준비했고요. 이렇게 피멍이 지금 이제 진짜 예쁘게 물들을 가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나탐은 누구나 키워봐야 할 다육식물 중에 하나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키워보세요. 이렇게 제가 착한 금액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드릴 때는 얼른 찜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자 같은 경우에도 황홀하는 꽃이고 이 아이도 제가 몇 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속돌 라인 진짜 예쁘죠? 그리고 이 아이도 몇년 됐습니다. 몇년 되었기 때문에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졌고요. 묵은둥이입니다, 묵은둥이. 진짜 예쁘죠? 이 아이. 가져가셔가지고 꼬집기 한번 하세요. 꼬집기 해야지 혹시 납니까? 금이 나올지. 그리고 원종 예본이 실생이고요. 원종 예본 실생. 그리고 택풍 들어가고요. 자, 샬롯 가겠습니다. 샬롯. 이렇게 해서 7번. 세 시트만 준비했습니다. 39,000원이고요. 오늘도 제가 우리 집 아이, 이 아이가 이제 예쁘게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이 아이가 뭐냐? 산타, 이 아이가 루돌프죠? 루돌프. 이렇게 예쁘게 자리를 잡아가지고요. 이 아이는 제가 입꼬주를 키우는 아이고, 기존에 있는 우리 루돌프를 제가 해놨는데, 너무 예쁘다고 자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루비토나도 물을 줬더니 물이 많이 빠졌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딸랑 세 세트 그렇죠? 늘상 아쉬움이 많이 남는 세트지만 그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하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나가세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